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 아, 지금 벌써 했어요? 응. 시작이 됐어요. 벌써요? 대박. 이거를 내가 하는 걸 찍어봐야겠다. 저기를 돌려드릴까요? 제가 나오면? 셀카로. 5명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영입니다. 여기서 한 잔 살볼까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아직 과장님, 부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끼리 해도 되나?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들어왔어요? 지금 1,500명? 1,600명. 네. 그럼 1,300명이 내 팬이고 200명이 호야 팬이고. 자, 먼저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여서. 모여서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세 명이. 아, 저희 세 명이 가족인가요? 네. 빨리 도와주세요. 저희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초과여가지고. 예. 아, 이렇게 얼른 모여서 딱 시작하니까. 아, 네. 네. 저희 지금 신바람 주류, 도레미 주류 사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죠, 저희. 아, 시작해요. 예. 아, 자, 그러면 후반 씨가 오셨어요. 근데 우리 촬영장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몇 분 정도 하나? 30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레미 주류 만년과장 나과장입니다. 아니 가운데 앉아. 아니 주인공. 아니 왜 그래. 아유 까불지 말고. 오늘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같이 네티즌하고 즐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거 되고요. 먼저 이 드라마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인공께서. 네, 안녕하세요. 2월 20날 밤 11시 10분, 23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드라마 초인가족 2017, 2017대. 오빠, 2017. 네. 제목은? 초인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연기를 훨씬 더 잘하십니다. 네. 드라마상에서. 아, 초인가족 2017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개해 주셔, 역할을 먼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레미 주류 회사에서 만년 과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수 끝에 대학 가고 백수 생활하다가 이제 주류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그 동기들은 다 이제 진급했는데 저는 아직 과장이고 딸 아이 한 명을 둔 아빠고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와. 와우. 오. 다음은 우리 부장님. 부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최문석 부장을 맡은 엄혜소입니다. 박격권 씨 그 직장 상사고요. 도레미 주로 영업 2팀 팀 부장입니다. 최성문. 아, 죄송합니다. 최성문이요. 최문석이요. 최문석은 저희 감독님. 감독님이시고 제가 감독님 죄송합니다. 방금 여기 간식 차 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 아, 그리고 원래 제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인데 그 재작년 그 구조조정 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잘은 모르는데 ADD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걸려가지고 ADD 증후군이 뭐냐면요,
영어로 긴 덱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그 남은 조직원들이 정신적인 황무지가 오는 거죠. 뭐 그거를 ADD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난 저 재작년 구조조정 때 간신히 그 저쪽으로 돌아가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지금 그 저 살아남아가지고 이 정신적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 나천일 이 과장의 정신적인 지주, 롤모델,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After downsizing, 네, 그런 부장님. ADD, yeah, ADD. 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도레미 주류 영업 2팀의 박원균 대리입니다. 많이 가까이 오시네요. 네. 저는 뭐 개그맨 김길이 입니다만 처음으로 이 드라마를 찍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이런 정말 멋진 우리 팀원들을 만나서 너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요, 정말 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저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고요. 굉장히 얄미울 수 있죠. 이 회사 안에서 정치판에 굉장히 민감하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면, 어떤 성선설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성악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선설로 다 봐주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저기랑 작품 같이 했었는데 그. 예, 좋습니다. 우리 나 과장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네. 뭐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 2팀의 홍일점이고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안 데리입니다. 네, 제가 모태솔로라는 얘기를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묻지 동료, 마세요. 네. 네, 동료들이 저를 철인 28호라고 부르는데 아마 소녀 과장이라서 좀 생활력이 강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네요. 저에게도 짝이 나타나겠죠? 네, 안녕하세요. 도레미 주류 영업 2팀의 막내 이호원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오셨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 지금 휴폰이랑 뽀뽀를 할 것 같은데. 너무 밀착 취재하시는데 지금. 너무 멋있는데. 제 캐릭터 모공을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제 캐릭터 설명은 이렇습니다. 적혀있는 대로 읽을게요. 언제나 외모에 귀티 나는 미스터리 신입사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여기 회사분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댓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댓글 크크크 의익 피부 좋다 카메라 너무 웃겨. 네, 다들 그냥 웃으시네요. 김길이 멋있다. 오, 아니 저 귀남이라고 써있어요. 귀남. 아 귀남. 아 지금 뭔가 지금 댓글 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호야씨 팬미팅이 아니라요. 개인 팬미팅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초인가족 드라마, 네, 초인가족 2017 드라마고요 지금. 아니 지금 박형권씨 팬들 뭐하고 계세요? 좀 분발해서 좀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개인 지금 팬미팅처럼 그만하세요. 부러우면 지는데. 호야 팬들 그만하세요. 젊은 친구들이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초인가족 2017인지 제목이 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선배님부터. 초인가족이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그 능력을 더 초인, 저 뭐라고 그럴까, 뛰어난 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저 아버지들, 그 다음에 가장들, 그리고 어머니들 얼마나 초인들입니까?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학교까지 보내야 되고 어머님은 또 살림을 쪼개서 이 각박한 이 어려운 현실 속을 또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초인들입니다. 그래서 초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초인 그 회사 식구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건사하고 있는 우리 다 초인들입니다.
나 차장 우리 김기리 대리 안 대리 호야 어? 다 초인들입니다. 2000 왜 가요 그쪽으로 카메라 가세요? 나중에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누구시죠? 마음대로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왜 초인가 왜 초인가 저기가. 2월 20일 밤 11시 10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와 지금 호야 씨만 그만 응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은 뭐라고 아니 뭐라고 남기셨냐면요. 아 이분 굉장히 센스 있고 교묘하신 분입니다. 드라마 호야팅이라고 썼어요. 드라마 화이팅 아니라 드라마 호야팅. 아, 네. 과장님 귀여우시다고. 왜 내 얼굴이 나오죠 계속? 지금 아, 한바탕 느린 거죠. 아. 지금 이게 몇 명 들어있는 거예요? 라스 잘 맞춰 명. 15,000명. 세트 소개시켜주세요. 세트를 아, 돌아다니면서 네, 아니 자리 좀 한번 앉아봐 주시겠어요? 각자 자리로 네,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이루어지는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나천일 과장 자리입니다. 아주 열리고 늘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부장님은 지금 아까 떡볶이가 튀기셔서 떡볶이가 튀어가지고 묻었어요. 아 너무 급하게 먹고 오느라고. 아 제 이 자리는 아 고마워 땡큐. 네 여기는 제가 영업이팀 도레미주도 영업이팀 부장 자리입니다. 항상 그 우리 저희 직원들과 파업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항상 뭐 전화로 이렇게 지시하고 안 그럽니다. 항상 1대1로 이렇게 네. 네, 여기는 안 대리의 자리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나중에 어, 그래. 보실 텐데 영업 실적이 제가 1등입니다. 전월 2월 모두 열심히 일하는 안 대리입니다. 네, 여기는 저 이 귀남의 자리인데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편안한 자리입니다. 안 대리님 옆에 이렇게 있죠. 아, 저는 지금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뻥치시네. 솔직히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한번. 전 진짜 업무를 보시면은 찾아가는 양조장사 우리 술 품평회 전 진짜 업무를 하거든요 여기서 솔직히. 근데 그에 반면에 안대리는 제가 봤어요 타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타자 게임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던 거 매미골 핀 무렵 그런 거. 네 그런 분입니다. 호야 화이팅! 뭐라고 호야 화이팅! 자 이제 이동해서 집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박현호 씨가? 예. 혹시 따라갈게요. 다 같이 가시죠. 집에 네, 저희 집 잠깐. 아, 네. 호야 화이팅! 네, 호야가 제일 젊은 친구들 많이 봐요. 현관이 저긴데. 예. 일단 일로 들어가 볼까요? 신발을 벗어야 되나? 그냥 들어가세요. 여기가 나 이키라고 제 딸 아이의 방입니다. 근데 아마 조명이 꺼져 있어서 호야 화이팅! 너무 어두운데요? 아, 저는 처음 와봐요. 네, 저희 집입니다. 킬 수가 없네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여기는 이제 창고방으로 쓰는 데고. 네. 여기가? 네, 주방. 다리가 약하니 조심해야 되는 식탁입니다. 아, 집이 되게 좋네요. 네, 전셋집이라고 합니다. 아, 얼마 정도? 전세 한... 이 정도는... 2에서 3 사이. 근데 대출이 많이 있겠죠. 또 전세금 대출하니까. 거실이고. 거실입니다. 아 저희
가족 사진. 아. 딸 이키, 맥라연 여사, 나천일 씨. 나천일입니다.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왔지? 안티야? 아, 그 나과장님. 네. 지금 따님 이키가 네. 몇 살이죠 지금? 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중2. 네, 15살이 되겠습니다. 아, 중2면 어, 그럼 드라마에서 중2병 컨셉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그건 뭐 작가님한테 좀 얘기하는 화장실. 여기서 이제 화장실. 반신욕도 팬들이야 전부 거품 목욕도 한 번 이게 침실입니다. 아, 침실에선 주로 뭘 하시나요? 저기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네. 호야 씨는 침실에서 뭐 하시나요? 저요? 네. 아, 저는 혼자 살아서 잠만 자는데. 아니 내가 뭐 같이 사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뭐 하냐고 물어보고 왜 답을 그렇게 하시죠? 호야 씨. 예. 침대에서 주로 뭘 하시나요? 저 침대에서 주로 숙면을 취합니다. 아, 형은 혹시 침대에서? 저는 아니죠? 숙면을 못 취합니다. 아,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죄송한데 초인가족이랑 좀 초인가족 드라마 정말 따뜻한 드라마인데 네. 미안합니다. 아, 아니, 정말 호야가 우리... 사회가자가 돼서 말 좀 안 해요. 네. 그 전부 호야 편이야. 혹시 네, 여기 질문 올라온 걸 한번 직장 생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혹시 아버님들 직장 생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촌이 거기 얼마나 좋구나 실제로 그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난 안 해봤지 난 극단 생활을 해봤지 아. 저는 어렸을 때 가출해서 조금 아 진짜 아 죄송한데 전혀 일반적인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네 아, 잘 안 해봤죠. 저도 뭐 20살 때부터 개그 시작해가지고 거의 직장 생활은 뭐 알바밖에 안 해봐가지고 직장 생활 역시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뭐 사무직 그런 건 아닌데 전 지금도 약간 직장 생활 하는 기분이긴 해요. 저희 회사가 아~ 약간 네. 출근해요? 출근은 난 안 하는데 약간 좀 그냥 직장인들처럼 막 윗사람들한테 막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밝은 데로 가면 아 시청률 공약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지금 셀카는 네. 지금 이쪽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셀카 찍고 있어. 아, 갑자기 또 너무 가까이 셀카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실컷으로 또 눈. 제가 듣나요? 들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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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보시고요. 네. 네 가시면서. 네. 다시 사무실로. 아 네. 그래 이해 편하겠네요. 그래 호야가. 네. 질문 좀 올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질문 여러분들 질문 아 좀 드라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호야 팔로우 여러분들 저한테 팔로우 하세요. 네. 사연 있으신 분 엄마 아버지 짠한 사연 이런 거 간단하게 있으신 분 좀 올려달라고. 끝났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어? 여기 댓글창에 시청률 공약 한번 누가 말씀하셨는데 시청률 공약 하나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몇 프로 예상하세요? 저부터요? 아니 되게 부장이 아 저는 처음이니까 아니, 사실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공약은 안 지켜지는 거야 아, 공약을 해본 적이 없어 저희 7%가 목표거든요 7%? 네 7%? 7%가 아, 훌륭하지 그럼 월요일 이 시간대에 전 프로그램이 얼마 나왔어요? 3%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대, 그 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 뭐예요? 시청률이야? 월요일 11시에 K사랑 다큐멘터리, MBC 다큐멘터리 그거 몇 프로 나와요? 그거는 7에서 9% 7%만 나오면 되겠다? 지겠네 그럼 7%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박혁권 씨부터 한번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기뻐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저는 정말 7% 저는 진짜 큰 거 알겠습니다. 7%가 된다. 저는 정말 무한도전 고정 멤버 섭외가 들어도 안 하겠습니다. 오.
어차피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저는 7%가 나온다면 저희가 다 같이 브이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오, 그냥 오해해줬어. 어디서요? 네, 아 호야 씨 개인 그냥 용변 보실 때 침실에서.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고. 호야가 얘기했으니까 다 같이. 네. 어 그럼 좋지. 전부. 아 우리 회식 자리를 한번. 아, 그렇지. 진짜 회식 자리. 어. 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아 변화되는 모습 같은 거. 실제로 음주를 하면서. 네. 욕 먹겠다. 7%가 되면 저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야? 자 그러면 좀 모여주시겠어요? 자, 모여주시고 모여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부탁하신다는 말씀 기대하시라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후회가 해라. 한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나눠갈까요? 아 저희 뭐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아 그냥 보여주세요. 저희 이거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 명씩 읽어내려. 네네네. 후회부터 해. 네 저희 초행 가족은 20일 월요일 오후 11시 10분 매주 월요일 11시 10분 분. 네. 매주 월요일 30분씩 두 편이 방송됩니다. 아, 두 편이요. 두 편. 꼭 알아 주세요. 네. 우리는 삶 80%의 서민 이야기 또 그리고 요즘 많이들 말하는 쓰댕수저의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금방 사수해 주실 거죠? 20일 월요일 밤 11시 10분. 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딱 시청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파이팅 하고 끝낼까? 초인 가족 파이팅! 여러분들 마지막 호야 씨 춤추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야 파이팅! 호야 팀! 예. 예. 초인 가족 파이팅!